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담당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느라 매우 힘드시죠?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취업의 문이 정말 높은 것 같아요. 더욱더 어려운 시국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체감 난이도뿐만 아니라 사실 통계상으로도 지금 역대급이에요. 2021년도 7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86만 명이 취업준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공시생들, 자발적 취업준비생들까지 포함을 하면요, 뭐더 많은 수치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시국인 것도 있고 경기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작은 티오를 누가 더 차지하겠냐 막 치고받고 싸우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단비와 같은 소식, 희망을 가져본 다른 루트 하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에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취업을 생각할 때 뭔지 전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냥 동일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일하면 국내 취업, 해외에서 일하면 해외 취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외에서 일을 할때 그 나라에 있는 기업에 일하는 것도 해외 취업이 되는 거고요.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해외에 지사가 있는 곳에 일하는 것도 해외 취업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국내에 있는 일자리로 생각한다면 매우 적은 일자리지만, 해외에 있는 모든 일자리까지 포함을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 범위가 정말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해외 취업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면서 떠올랐거든요. PD님 해외 취업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일단 해외 취업하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장점이 해외에서 일한다라는 그런 로망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망이 이루어지나요? 반 정도는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보다는 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는 맞춰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일한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망이 반은 이루어지는데 반은 뭔가요? 우리가 해외에서 일하면 완전 자유롭고 무슨 뭐 외국인들하고 같이 놀면서 좀 프리하게 일하고 이런 거를 많이 그치, 그리고 일단 맥주 마시면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뭐 끝나고 나서 뭐 축구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맞아, 되게 맞아, 맞아. 프리한 느낌의 외국 여행하고 취업을 같이 너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결국 일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반적인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추를 드립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예요? 부모님과의 떨어지고 향수병. 예. 그럼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해외 취업을 할 거다 안할 거다? 저는 더 빨리 경험을 하지 못한 게좀 아쉬워졌고. 다시 어차피 돌아왔지만. 네.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눈이 트인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정말 눈이 많이 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같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쵸. 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어우러져서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커리어를 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어떤 유익이 있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거예요? 제가 일했던 회사 사무실에는 10개국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일반 근무 스타일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일하면서 많이 습득한 것 같습니다. 그 한국적인 업무 스타일과 다른 글로벌한 업무 스타일도 제가 배울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PD님이 그 기준이 좀 높다 했어요. 아. 글로벌 스탠다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뭐 취업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외 취업하면 일단은 한 장벽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해외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루트가 사실 많지도 않아요. 그걸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냥 또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릴 것은요, 국내 취업 박람회 중에서 대표적인 해외 취업 박람회죠. 해외에만 딱 떠오르는 공기업 어디인가요? 바로 코트라죠. 코트라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2014년부터 진행해온 코트라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코트라 일자리 대전에는요, 약 100여 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뭐 블룸버그 통신도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요, 뭐 닛산 자동차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트라가 인증한 교포기업, 그 다음에 진출기업,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들이 적게는 1명에서부터 15명까지 총약 300명을 이제 채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나라도 있네. 말레이시아,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멕시코,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뉴질랜드, 독일까지 정말 다양한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국내에만 시야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해외 취업에 전형을 하나하나 밟아나갈 수 있을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월드잡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이력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하시면 이때 면접 볼수 있는 회사와 연계가 돼서 화상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력서 접수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월드잡 5월.kr에 로그인 후에 상단에 일자리
일자리 찾기, 그 다음에 해외 취업을 선택하시고 검색창에 코트라 하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검색하셔서 원하는 채용 공고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기를 클릭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력서 접수는요 10월 3일에 마감한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사전에 꼭 등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력서 접수가 되면 여러분 합격자 발표가 될 거예요.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이제 면접 일정은 여러분들과 조율해서 화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코트라에서는요 뭐 여러분들이 화상 면접이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코트라 본사에서 화상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장소 또한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10월 27일부터 11월 2일 일주일 동안 장소 걱정, 화상 면접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코트라 글로벌 일자리들은요 이렇게 1:1 면접기에는 물론이고 다양한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채용 설명회인데요 10월 3일이 뭐라고 그랬죠? 이력서 마감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11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제공하는 채용 설명회를 여러분들 직접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7일 월요일에는요 일본, 영국 총 6개 기업이 채용 설명회를 들을 수 있고 28일에는요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총 5개국의 기업들이 채용 설명회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 지원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소개 및 직무나 복리후생 등 평소 때 궁금했던 점을 여러분 물어볼 수 있도록 Q&A 시간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이점으로는요.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일본어, 영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니까요. 채용 설명회의 시간표를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력서와 면접 특강이에요. 이력서 특강은요 9월 29일 날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면접 특강은 9월 30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저도 들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대한민국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의 채용 문화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소서에서 우리는 이제 레주메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꼭 필수적으로 여러분 사전 등록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해외 진출 전략 특강이 있어요. 유망 직종인 유통, 물류, 그리고 IT, 항공 서비스, 금융, 보험에 근무한 전문가에게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을 듣는 라이브 토크쇼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10월 1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를 지원할 때 그 해당 산업군이나 그다음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가 나와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국내 기업도 어려운데 해외 기업은 이 강의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것 뭐 차이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채용 설명회, 그 다음에 이력서, 그 다음 면접 특강, 그리고 이 전문가 특강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지원하고 안 하고랑 별개로 사전 접수가 반드시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사전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비공개된 줌 강의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사전 신청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전 신청 링크는 여기 월드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전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서류를 접수하시고 서류 합격자들에 한해서는요. AI 역량 검사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AI 역량 검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AI 역량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강점을 확인해 보시고 면접 때 어떤 것들을 좀 표현할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해외 취업에 특화돼서 여러분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선착순 40명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양해하셔서 선착순 40명입니다. 빠르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류를 합격한 상태에서 진행하니까요. 서류 합격을 받자마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국내 채용이 많이 열리지 않아서 슬퍼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외 취업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코트라 글로벌 일자리 대전은요. 하단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전 접수와 그다음 입사 지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일자리 대전 홈페이지 구인 공고 그리고 코트라 해치 투게더 카페 링크까지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 취업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한 번쯤은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10월 3일까지 이력서 제출 기간이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